올여름 동해안의 고수온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온이 예년보다 빨리 높아지면서 경북 동해안에서만 이미 19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포항 구룡포의 대규모 양식장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28도를 넘으면서 폐사하는 강도다리가 늘고 있습니다. 냉각기를 돌리고 액화 산소를 공급해도 강도다리와 넙치는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8월 초 정도부터 이제 뭐 고수온 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7월 20일부터 시작해버리니까 8월 말, 9월 초 중순까지 간다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동해안에는 이미 지난달 24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예년보다 보름 넘게 빠른 겁니다. 동해 남부 해역의 냉수대가 소멸하고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졌는데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도다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온은 27도. 포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이미 19만 8천 마리의 강도다리와 넙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액화산소 공급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급이를 잘 적절하게 운영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2년 전 고수온으로 4만 4천 마리가 폐사했고 최악의 고수온이 덮친 2018년에는 무려 8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